안녕하세요. 정선역에서 근무 중인 남준현입니다. 지금 출근 중인데요. 저는 집이 가까워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요. 보통은 지하철을 타고 많이 다니시는 편이에요. 일단 정평역이 좋은 점은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요. 출퇴근 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출퇴근 최대 5분까지 해봤습니다. 달리면 3분 안 돼. 네, 이제 제 근무 중인 정평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침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연구실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침실 입구입니다. 침실은 남자 침실, 여자 침실이 구분되어 있고요. 침실로 들어가면은 짜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이렇게 개인 관물대와 야간에는 자야 하니까 침구류, 그리고 씻어야 되니까 세면대랑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연구실입니다. 연구실 안에는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CCTV 그리고 다양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 업무는 고객을 응대하는 일인데요.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은 교통 편의 및 교통 복지를 제공하는 일. 주로 카드가 안 된다거나 승차권이 걸렸을 때 저희를 많이 찾으시고요. 아니면은 길을 물으실 때 저희를 많이 찾으세요. 주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곳이 저희 정평역 3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제 순찰을 갈 건데요. 순찰을 갈 때는 이렇게 무전기하고 마사키 요거 두 개를 챙겨서 순찰을 갑니다. 순찰 같은 경우는 원래 조책임자가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처럼 조책임자가 부재 시에는 업무 대행자인 제가 대신 순찰을 보게 됩니다. 순찰은 중간 때는 4번, 야간 때는 총 5번을 배우고요. 역사 외부랑 역사 내부를 순찰하면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곳은 수유방입니다. 아기와 엄마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침구류와 소파, 그리고 쓰레기통, 기저귀 교환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외부 순찰을 하러 나왔습니다. 외부 순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물이랑 여기랑 이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비상계단을 주로 순찰을 하는데, 비상계단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이랑 외부랑 바로 이어져 있는 계단인데요. 자연재해나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 탈출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특별 피난계단 출구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승강장으로 이어지고요. 승강장에서는 출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평역에서 일해서 좋은 점은 각 출구마다 먹을 데가 많아요. 이제 뭐 여러 빵집들,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서 출퇴근길에 자주 사먹고 있습니다. 이 밥이 이렇게 맵다가 불려나가야 되네. 고객과 함께하는 정평역 남녀입니다. 네, 유실물이요. 잠시만요. 네, 불러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작업은 승차권 회수 작업이고요. 사용이 된 승차권을 다시 회수를 해서 분류하고 재사용하는 그런 순간의 과정들입니다. 이 기계는 자동 분류입니다. 여기에서 회수된 승차권을 재분류하면서 네, 승차권이 분류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 승차권을 다시 발매기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전 지금부터 이제 불법 촬영 카메라를 탐지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전파를 읽어내면 이제 그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주로 점검은 이제 소형 카메라가 숨을 수 있는 곳, 이런 상자 형태의 곳이나 아니면은 보시면은 숨길 수 있는 곳들을 주로 이제 봅니다.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 한 건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무료대여 자전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료대여 자전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워서 타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잘 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탔기 때문에 무료대여 자전거는 일단 여기에 오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시면은 이제 편하게 바로 언제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여는 영업 개시부터 밤 8시까지 이게 대여는 영업 개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빌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납은 저녁 8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는 만큼 저희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오실 때는 저희 직원들이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손님에게 맞춰드려서 최대한 상황을 무마시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좀 풀어서 다음에 근무를 할 때 좀 더 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 복싱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를 서면은 그날 아침에 퇴근을 해서 그날 하루는 이제 입원으로 쉬기 때문에 그만큼 휴식이 보장된다는 점, 반대로는 야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들더라도 다음날 쉬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이 많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는 집에서 푹푹 수면을 취합니다. 아까 방금 있었던 일인데요, 그 치매 노인 한 분이 저희 역을 지나가셨고요. 제가 그분을 상대했는데 바로 몇 분 뒤에 경찰이 오셔서 그분을 찾는다고 하길래 바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친구류 수령했고 그 다음에 PSP 정기 점검이 있었고 오늘 저 이렇게 신경 썼는데 아침에는 좀 잘 괜찮았는데 요즘 지금 피곤해서 떴습니다. 피곤하겠다. 네, 퇴근했습니다. 공기업의 코치는 카퇴근이거든요. 오늘은 시내에서 약속이 있어서 지금 지하철을 타고 번월당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반월당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죽었어.